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게 되면은 이 지금 이 문제,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부분이 지금 2번, 3번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2번, 3번 단계가 뭐 특별하게 어떤 지적인 능력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이 겸손하고 예. 타인의 의견에 경청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세나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뭔가 좀 사적인 그런 욕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이 많이 가려지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 한동훈 씨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난해하지가 않습니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일만 솔직단백하게 직시할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문제 해결이 어렵지가 않죠. 여러분 단 한 단어가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키워드가 유령 사전투표자 투입입니다.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어제 잠시 소개했던 전직 출판인 최태림 씨가 여러분들 작성한 이 자료지 않습니까? 2022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를 36,567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진교훈 후보가 얼마를 받았습니까? 74,200표를 받았습니다. 김태우 후보가 받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2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뭘 뜻하게 됩니까? 이 진교훈 후보의 74,200표에 어마어마한 위조 관내 사전투표 자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를 더불어 이거를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직시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을 윤 대통령께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시는 겁니다. 이 간단한 그래프를 성심성의껏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대한민국 부정선거 문제가 이렇게 답보상태에 빠져있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참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나라의 엘리트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일관해가지고 여러분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짓인 거죠. 이것을 거짓이라고 외치려고 안 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그렇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거짓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이라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한동훈의 비극이고 국민의힘의 비극인 겁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74,200표가 어떻게 생기느냐 이야기죠. 이 그래프를 전 출판인 최태림 씨가 그렸는데 가장 뭡니까? 예. 압권입니다. 압권. 대한민국 선거 문제를 가장 여러분들 즉시 이해할 수 있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 바로 한 장의 슬라이드가 이겁니다. 74,200표를 3만 여름 한 5천 대 수준으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입니다. 이거 못 고치면은 제가 단언컨대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 대표합니다. 무슨 수를 써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못 막으면은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를 쑤셔줬으니까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17.5 마이너스 17.5 플러스 17.5가 나오면 차이값 그래프가 어마어마한 격차가 나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일 투표 100장당 표를 얼마나 쑤셔 넣었으면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81.79장이 나오고 2022년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49.8장이 나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표를 어마어마하게 쑤셔 넣어준 겁니다.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이거를 한동훈 씨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여러분들 그 기자회견이 세 번째 강조한 그 기자회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손을 튼 겁니다. 아, 저 사람 안 되겠구나. 그냥 아, 저 양반은 그냥 저걸로 그냥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하면 지가 이길 줄 아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냥 제가 손절멸한 겁니다. 손절멸을. 그냥 예. 그냥 예. 그래서 제가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방송 톤 자체가 확 바뀐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진아님 말씀하신 한동훈 위원장의 언어 속에는 좌파적 색채가 강합니다. 자신만의 오만과 자만과 좌파들의 눈밖에 나지 않은 기색이 역력합니다. 의미를 비틀고 꼬고 명쾌한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하는 데 특히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셨네. 여기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못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이 그래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용기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참 많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참 진실이란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진실이란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데 이거를 받아들여야 그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역대 선거의 유령 사전투표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이 그래프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그래프가. 여기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2026년 총선에 2016년 총선에 비해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가 1.3배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2016년 총선에 비해 사전투표자 수가 어떻게 2.2배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위조 사전투표자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사전투표자 수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심하고 발표하는 사전투표율 그 자체가 이러면 그게 사전투표자 수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 총선에서 297만 표가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진짜로 측정할 수가 없으면은 4월 10일 총선은 패배하는 겁니다. 국민의 힘이. 그것이 복잡하거나 하나도 어렵지 않고 바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한 개 선거구가 전국의 253개 선거구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것이 4월 10일 253개 선거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핵심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위조 사전투표자 수의 투입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100일 하에 다 드러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고 동시에 여러분 바로 역대 선거를 통해서 2020년 총선과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얼마나 뻥튀기를 했는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모든 진실을 우리가 다 갖게 되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가공의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 가지고 한쪽에 일방적으로 더해줬거나 표 얹기를 해줬거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 똑똑함의 문제는 아니고 정직함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검사 출신들이 얼마나 정치적인가. 그거를 저는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검사 출신들이 얼마나 권력지향적이고 얼마나 정치적인가. 그래서 그냥 정치적인 검사를 우리가 정치검사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표를 집어넣어 준 것. 이걸 아무도 직시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예. 이걸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국민의힘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냥 떼거지로 이걸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예.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몰락을 이루고 있는 재앙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예.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하나도 복잡한 거예요. 선거가 단순한 것처럼 조작도 단순한 겁니다. 조작을 찾아내는 것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너무나 여러분들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강서 보궐의 조작 사건은 4월 10일 총선에 예, 바로 예고편이기도 하고 4월 10일 총선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돼가는 거예요. 대책이 이렇게 뭐냐. 대책은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개수하는 건데 그 개수를 본인들이 관철시킬 의지가 없으면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돌아간 겁니다. 예. 어제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여러분들 두 가지가 예. 두 가지가 예. 역대 선거에서 예. 2020년 총선에서 2016년 총선에 비해가지고 사전투표자를 1.3배 늘린 거, 대통령 선거에서 2.2배 늘린 거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러분들 37,701표를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너무나 확연하게 이제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대책도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분명히 하고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할 때 예, 중앙선관위에 사전 등록하지 못하고 본인이 그냥 찍고 본인이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전 등록하면 그냥 투표지 이미지 다 만들어가 사용할 겁니다. 두 번째 투표소 단위에서 사전투표자서 뻥튀기 못하게끔 예, 사전투표자 참가자 명단을 만들거나 개수를 해가지고 숫자를 분명하게 못 밝히면 또 당한다 이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 선거를 임하는 당사자들이 좀 절박해야 되는데 뭐 불행하게도 우리가 여러분들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사전투표자서 부풀리기를 막아낼 수 있는가. 이것이 4월 10일 총선의 승패를 결정한 겁니다. 예.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투표소 단위에서 현장 수기로 작성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참여자 명단. 일종의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사후에 작성하는 겁니다. 현장 사전투표자 개수 카운팅 도입이 이 사전투표자 참여자 명단 작성하는 것만큼 여러분 확실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진 찍고 하는 것은 다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직접 표 받기 전에 투표용지 교부 받기 전에 사전투표자 참여자 명단을 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결사적으로 선관위가 안 하려고 하겠죠. 제가 여러분 입장을 크게 선회한 것은 한동훈 씨가 기자 질의응답에 답하는 걸 보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한동훈 씨가 답하는 걸 보고 저 양반은 뭐 추가적인 그런 요구를 할 그런 의향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본인이 공천자라면 선거에 이길 거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거나 그런 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입장을 분명히 정해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